안녕하십니까. 롯데 마니아입니다. 오늘도 먹방 영상 올리는데, 오늘은 간식입니다. 간식. 요거, 롯데에서 나온, 저, 여러분도 아시죠? 분홍색 소세지. 요거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우리 국민학교 때, 지금 초등학교지만, 초등학교, 국민학교, 중학교, 이렇게 반찬으로 많이 싸갔다 아닙니까? 이거를 제가, 저는 원래 이거 야구장, 4인 야구 가면서도, 4인 야구 가가지고도 이제 경기하면서도 먹거든요, 생으로. 그러니까 오늘은 제가 이거, 롯데에서 나온 분홍 소세지 오늘 먹방을 해드리는데, 소세지가, 이게 분홍 소세지가 여러 종류거든요. 그런데 제가 다 먹어봤지만, 롯데라서 그런 게 아니고, 롯데께 생으로 먹으면 제일 맛있습니다. 이거 구워 먹어도, 이게 먹고 이제 식어도 제일 맛있는 게 롯데 겁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제가 롯데 이거 분홍 소세지 홍보하려는 게 아니고, 제일 맛있습니다. 한번 이거 드셔보십시오. 생으로도 맛있습니다. 한번 좀 먹어보겠습니다. 아, 보자. 요거 우리 옛날에 학교 앞에 보면, 학교 앞에 있는 거 보면 소세지 팔았다면 50원짜리 얇은 거, 그거 저기서 좋아했거든요. 생으로 먹어도 맛있습니다. 이거 거짓말 한 개도 안 보태고. 그러니까 4인 야구 예전 팀에 있을 때는 이거 사가지고 먹었거든요. 다른 사람들도 그거 어떻게 먹노 이랬는데 먹어보면 더 맛있답니다. 하여튼 롯데 이거 맛있습니다. 다른 것도 다 드셔보십시오. 제가 거짓말을 하는 건데. 이게 다른 것보다는 가격이 비싸거든요. 이게 한 4,000원 가까이 합니다. 제가 이거 먹방 하려고 일부러 먹는 게 아니고, 원래 좋아합니다, 이거. 이거 몇 개씩 사놓고 집에서 생으로도 먹고 합니다. 맛있는데, 여러분도 집에서 한번 먹어보십시오. 먹어보면, 맛이 괜찮네, 이랄 겁니다. 다른데 분홍 소세지보다 롯데께 정말 맛있습니다. 진짜. 저 거짓말 안 합니다. 롯데 거라고 맛있다고 하는 게 아니고, 정말 의심스러우면, 저, 분홍 소세지 나오는 거 다 사가지고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롯데가 제일 맛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자주 먹거든요. 그러니까 먹방 한다고 먹는 게 아니고 평소 때도 먹습니다. 먹는 것도 그렇고 앞으로는 간식으로 먹는 것도 올려드리겠습니다. 간식으로. 정말 맛있습니다.
저 정말 맛있게 먹죠. 제가 먹는 거는 맛있게 먹습니다, 아마. 다른 먹방 유튜브 하는 사람들,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보다는 그 정도 먹을지 안 먹을지 모르겠, 그 정도는 못 먹겠지만, 그래도 먹을 때는 맛있게 먹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이, 아, 먹고 싶다, 이렇게 할 정도로 맛있게 먹습니다. 맛있습니다. 생거에다가 케찹 이것도 찍어보세요. 괜찮습니다. 케찹 드시고 싶으신 분들은. 얼마 안 남았습니다. 아, 맛있습니다. 롯데게 뭐 가격대가 좀 비쌉니다. 다른 것보다 좀 비싸가지고. 그래도 맛은 다른 것보다 훨씬 좋습니다. 야구장 갈때 총무가 사오든지 아니면 제가 사와가지고 경기할 때도 먹고 또 경기 수비하러 나가고 또 공격 탈색에도 나가고 벤치 앉아 있을 때도 먹고 그래 합니다. 아유. 야, 이건 남았습니다. 아, 그래도 맛있는데, 이거. 간식으로 먹기 좋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뭐 간식으로 뭐 피자나 이런 거 먹는데, 저는 이걸 더 좋아합니다. 맛있습니다. 생으로 먹어도 맛있고, 계란 입혀가지고 구워 먹어도 맛있고. 그러니까, 다른 데서 분홍 소시지보다 이게 훨씬 맛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사면 그냥 한몇 개, 한두 개씩, 세 개씩 이렇게 사거든요. 그래서, 심심해 마마. 간식으로 한 3분의 1, 한 절반 정도 잘라 먹고 하거든요. 오늘 먹방이니까 한개다 먹는 모습 보여드리는 겁니다. 맛있죠. 이 소시지 이거 롯데에서 광고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공짜로 먹고요. 아, 다 먹었습니다. 아, 하여튼 롯데 분홍 소세지는 맛있습니다. 생으로 먹어도 맛있고, 생으로 먹어도 맛있고, 구워 먹어도 맛있습니다. 하여튼 여러분들도 이 영상 보시고 한번 사 먹어 보십시오. 사 먹어 보면 좋을 겁니다. 하여튼 오늘 먹방. 추억의 분홍 소세지, 롯데에서 나온 추억의 분홍 소세지를 오늘 간식으로 먹방 올려드렸는데, 다음에 또, 뭐, 간식거리나 있으면 또 먹방 또 올려드리겠습니다. 롯데 마니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면서 오늘 먹방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